중국 무에타이 선수대 뿌아까오 대결입니다. 뿌아까오를 이길 수 있다고 도발을 했는데 함께 보시죠. 시작하자마자 킥과 펀치로 3세전 지금 펼치고 있고요. 활발하게 움직여 보는데요. 미들킥 차는 뿌아까오 옆차기 차고 씩 웃었어요. 자, 뒤돌려차기 하다가 중요 부위를 건드렸죠. 뿌아까오가 수술 열받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는데 상대 잼 나올 때 카운터 펀치 들어갔습니다. 네, 다운되는 중국 선수 다시 힘을 내보는데요. 레프트 투 개 라이트 하이킥 장렬 좋죠? 네, 레프트 투 개 하이킥 다운되는 중국 선수. 자, 우리 부관장님 킥복싱 수업 시작됐습니다. 참교육 들어가는데 터프한 수업 방식. 자,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데 불 찾아가는 서비스. 자, 관장님 마음도 모르고 수업에서 빠지고 싶은 우리 간원. 니킥 복부에 들어가고요. 하이킥 결국 경기 포기하는 중국 선수. 예, 수업 제대로 했습니다. 수업 내용에 만족하신 우리 관장님. 자, 다시 보시면은 잼 나올 때 카운터 펀치 들어갔죠. 첫 번째 다운이고요. 두 번째 레프트 훅에 라이트 하이킥. 자, 투 훅. 예, 쳐도 되고요. 예, 두 번째 다운. 자, 쫓아가서 하이킥. 손 들고 조퇴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오늘은 아까워 킥복싱 수업이었고요. 근데 뒤에 이분 미모가 와 장난 아닌데. 형 나와봐 잠깐만. 이쁘네요. 자, 경기 후에 중국 산다 챔피언 출신 차이량 찬이 링으로 올라와서 잠깐 할 말 있다 하면서 뿌아까오를 노려봐요. 뿌아까오는 이게 뭐지? 찾아보는데 뿌아까오를 링에서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시합이 성사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